네. 마지막 가수. 이분 참 모시고 싶었습니다. 가까이서 실제로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왁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서 되게 어색하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또 막상 무대 오니까 뭔가 이렇게 친정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불후의 명곡 섭외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플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 노래하러 놀러 한번 나가보자. 문주란 선생님의 백치아다다. 꽃가마의 미소처럼 말 못하는 아다다요. 차라리 저한테는 그냥 무대는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불후의 명곡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죠. 불후의 명곡에서 처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왁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좀 설레이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요, 우리 문주란 선생님의 그 백치아다다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굉장히 한 많은 여자의 그런 일생을 산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그 감정을 그 감동을 제대로 제가 표현을 내도록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형님. 어떤 느낌이냐면 여왕의 귀환이란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왕이 다시 귀환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왁스 선배님의 그 굉장히 독특한 그 톤 있잖아요. 그 너무 매력 있어요. 아, 참, 그야말로 명곡이 아닌가 싶어요. 백치하다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우리 언니들이 참 이 노래를 옛날에 라이심 선배님 했던 노래를 잘 불렀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날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노래를 한번 내가 다시 불러봤으면 해서 이제 불렀는데, 이렇게 그 곡들을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오늘 뭐 왁스도 잘하고 너무 후배분들이 노래들을 다 잘하시는데 저는 이 노래를 발표를 해놓고 그 교통사고가 나서 한 1년을 아팠어요. 병원 신세를 졌고 또 이 노래가 그 당시 때 데모가로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금지곡이 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학생운동 그렇죠. 하면서 막 이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에서 중단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야, 에블레! 예, 에블레! 야, 우리 승호 씨랑 미래 씨. 아니, 왜 그렇게 떤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엠블랙이던데. 엄 떨려, 그 떨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 첫 번째 그 랩에서 네. 제가 세 마디쯤에서 순간 어긋난 거예요. 진짜? 어긋났어요? 네, 어긋났는데 순간 가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춤출 때도 기억 안 나는 춤인데 목이 흘러가잖아요. 제 혀가 흘러가는 거예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너무 제 자신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혀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래 씨.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경우는 방송에서 많이 없는데 본인의 혀에게 칭찬 영상편지를 좀 띄워주세요. 네. 카메라 좀 보고. 내 혀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가 힘이 들 때 꼭 내가 도움이 될게. 영원히 함께하자. 수호씨, 네. 마지막 그 덤블링 하는 동작이 원래 어렵다면서요. 파피눈 씨가 그랬어요. 네. 아. 그런지 어렵다고.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나 아까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예. 빵 먹으면서 가지.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잘 있으신데요. 빵을 드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심심해서. 아, 그래요? 그러게 덤블링이요. 알겠습니다. 수호씨, 달인. 아, 한 번, 대단하시면서 보시는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아시지만 뭐 이렇게 아까 자리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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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우씨 우리가 우리가 이러고 나서 빵을 또 먹으시죠? 대단한데요? 왁스. 네. 예. 정말 TV 오랜만에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뭐 노래 잘하고 또 노련한 왁스라 하더라도 불의 명곡에서 후배들과 겨루는 무대이기 때문에 좀 긴장도 되고 약간의 떨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요. 네. 예.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그래서 제 무대가 솔직히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 그 네. 정도로 네. 떨었어요? 뭐. 어, 아니, 저희는 뭐, 아우, 천연덕스럽게 잘하네. 뭐.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또, 좀 많이 네. 떨렸군요. 네. 예. 저는. 감이 어느 쪽으로 와요? 왁스 씨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고, 많은 분들이 사실 왁스 씨 뭐, 워낙 히트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반가운 마음에 진짜 누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 반가운 마음? 예. 요즘에 데이브레이크가 진짜 물이 올랐어요. 이 말이 딱 맞아요. 이 사람이 왜 그 약간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브레이크는 지금 계속 그 상승세 흐름에 뭔가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도 계속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근데 네. 그렇게 냅두면 안 돼요. 저희 그러면 상승세를 탈 때 꺾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다. 꺾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 그래야죠. 정말이지. 나는 샤디 브레이크 꺾는다.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4연승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극적으로 399 이상의 점수가 나와 왁스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오늘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3연승을 넘어서 우승을 노리는 데이브레이크의 무대냐. 자, 아니면 오랜만에 돌아온 최고의 감성 보컬 왁스가 오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딴 생각 안 들고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런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구나. 우리나라의 천사 같은 목소리가 왁스 선배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소름돋더라고요. 네. 어! 409 왁스! 예, 자, 안아주세요. 예, 아이고, 예, 자. 완전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이런
트로피를 너무 오랜만에 제가 만져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를 나오게 됐을 때 1등 우승 이런 거 솔직히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받으니까 완전 너무 좋네요. 희한하게 트로피를 만지니까 왠지 이거 모으고 싶다라는 이상한 욕심이 막 드는데요. 부드럽고 맑은 음색으로 1980년대의 발라드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오늘의 전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변진섭입니다.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저 죄송한데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주부 숨어